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9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긴 것을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결폭설로 인하여 자재창고의 지붕이 붕괴되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다. 창고 지붕이 붕괴되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은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재손실이죠. 3번. 영업사원 부족으로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다. 이 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직 급여가 나간 것이 아니므로 일상생활상에서는 거래에 해당이 되나 회계상에서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결산 시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100만원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다. 그 1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회계처리 대상이기 때문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즉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직원 채용 외에도 뭐가 있냐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들. 이거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만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상의 거래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 자, 판관비 계정과목이 아닌 걸 골라라. 이겁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4번은요. 영업의 비용이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계산 과정을 알아야 되죠. 이거 시험에 좀 나오고 있으니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이거 암기를 하십시오.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구하고요. 이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를 빼면 이걸 매출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이 구해지면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답에서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600만원입니다. 자, 매출원가를 계산해 볼게요. 기초 재고가 100만원 플러스 이게 100만원입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 300만원 그래서 둘 더하면 400이죠. 기말 상품 재고액 150. 그래서 매출원가는 25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600만원에서 250을 빼면 매출총이익은 350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판관비 100만원을 빼주게 되면, 자, 100만원 빼면 결국 정답 영업이익은 2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사무실 임차료 6개월 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한 경우, 비용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12월 31일 결산 시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9월부터 시작해서요, 12월까지는 올해 비용에 해당이 되지만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는 올해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2개월분이 선급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전액 비용 잡았으므로 그 2개월분을 빼는 회계처리가 결산 시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2개월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0만원 곱하기 6분의 6개월분의 2, 2개월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10만원이 내년에 해당되는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입니다. 5번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만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보험료 미지급분, 이거 미지급 비용입니다. 임대료 선수분, 내년치 임대료에 해당되는 거 이거죠? 선수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걸 회계에다 반영하면 미지급 비용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 처리되면 마이너스 돼요. 당기순이익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올해 수익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 다 빼는 거죠. 결국 만원 빼기 2천원 빼기 1,000원 해서 총 3,000원을 빼게 되면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적어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 네 개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관련되어 있는 4개를 혹시 누락했을 때 수정 후 당기순이 구하라고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미수수익,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플러스하는 거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하고, 선수수익은 올해 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다는 말이므로 빼야 되는 거고, 선급비용은 올해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내년치 비용이 올해 비용이 처리되면 안 되니까 그 해당되는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다음 중 감가상각의 3요소가 아닌 것. 감가상각의 3요소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그랬습니다. 대손은 채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채권이 받을 권리, 받을 돈이잖아요. 그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이를 대손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채권이 대손을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므로 채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를 하십시오. 기초 자본,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는 겁니다. 기초자본의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말자본이라고 그러죠. 지금 기말자본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 100만원, 기초부채 40만원, 그 다음에 수익 510만원, 비용 360만원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정답 2번, 21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유형자산에 속한다. 맞습니다. 2번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예, 맞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3번 유형자산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이거 틀렸네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형체가 있다고 그래서 유형자산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달분 급여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는 무엇의 발생과 무엇의 감소이다. 이 회계처리가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급여는 비용이고 따라서 비용의 발생,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둘리전자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매출채권은 얼마인가? 기말에 매출채권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을 말하죠. 자, 그럼 기말에 매출채권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예, 기초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 플러스 단기에 발생된 단기 매출채권, 예,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회수한 건 빼야 되거든요. 단기 회수액 빼면은 이게 기말 매출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 35만원. 그래서 이게 35만원을 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예, 35만원.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출 채권을 보겠습니다. 아라전자의 판매용 스마트 TV를 40만원의 예상 판매하다. 이거 외상 매출금이죠? 자, 40만원입니다. 단기 매출 채권 해당돼요. 우리 유통에 판매용 냉장고를 50만원에 판매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어음을 받다. 이 어음을 받은 게 이게 받으러음이거든요. 네, 받으러음이 매출 채권 해당되고, 예, 30만원이네요. 기말 현재 어음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고, 즉 어음은 회수하지 못했고, 어음대금 회수가 안 됐다는 말이고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아라전자의 외상대금은 회수되다. 이 40만원을 회수했다는 말이네요. 그럼 회수액에다 그거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35만원, 네, 35만원 더하기 단기 매출채권은 40, 30, 그러니까 70이죠. 70만원에서 회수, 40만원 회수했습니다. 40만원을 빼면 정답 65만원이 되겠습니다. 65만원 정답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거 상사는 미래 상사에서 비품 300만원어치를 취득하고 대금 중 2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외상은 미지급금이죠. 그럼 비품,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이죠. 대변인으로 자산의 감소. 거래 판례수를 잘 기억하세요. 미지급금 부채죠. 부채의 증가. 대변인 부채 증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과목 중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개 보시면 3번입니다. 이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는 거죠. 자, 매출액에서 빼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매출액에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렇게 3개 뺀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빼는 계정이므로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14번.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해 옳은 것은?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을 써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이연에 쓰는 계정은 선수수익입니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은 성급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두 개를, 이 네 개 중에서 이 두 개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기 1번 임대료 선수분, 이거 선수수익이죠. 그 다음 임차료 성급분, 이거 성급비용이잖아요. 네, 정답 1번입니다. 2번에 임대료 선수분, 선수수익이고, 임차료 미지급분, 이건 미지급비용이죠. 미지급비용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연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미수분, 이거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임차료 성급분, 이건 성급비용이고. 그 다음에 임대료 미수분, 미수수익. 임차료 미지급분, 미지급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옳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보고서니까 수익비용 거래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익비용을, 수익비용만 있는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당점에서 매출 운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운임을 당사가 부담하면 운반비입니다. 이거 비용입니다. 판관비죠?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 취득세는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토지입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이므로 재산세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과 공과. 이거 비용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당점에서 매입 운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운임까지 좋아야지 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 나오는 거 가번하고 답번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가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